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원의 김은지입니다. 지난 겨울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던 것 기억하시나요?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의 주의를 당부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비 소식이 적었다 보니 가뭄으로도 이어져 많은 지역에서 물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 소식이 잦아지면서 가뭄이 거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월별 누적 강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4월 8일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누적 강수량은 209.9mm로 평년 대비 152% 많았습니다. 3월부터 비가 자주 내린 영향이 컸는데요. 먼저 가뭄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뭄 지도로 알아보겠습니다. 1월은 강원도 남부 일부 지역과 경상도 일부, 제주도 북부 지역에 가뭄이 있었는데요. 1월의 강수는 눈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동쪽 지역에 가뭄 지역이 있었습니다. 2월은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었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에 건조한 날도 많아 중부지방 대부분이 가뭄을 겪어야 했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심한 가뭄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3월에 비가 자주 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가뭄 지역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4월 8일 현재 전국에 가뭄이 해소되었는데요. 월별 누적 강수량을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강수량이 적었던 1월과 2월을 함께 보면 53.6mm의 비가 내렸고, 평년 대비 84.8%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3월에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누적 강수량도 110.7mm로 늘어났는데요. 3월 평년 대비 190.8%로 약두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인 4월 8일까지로 비교해봐도 동일 기간 평년 대비 누적 강수량은 316%, 세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는 132.3mm로 평년 대비 143% 많았고, 평년 대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경북이었습니다.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곳은 제주가 유일했는데요.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 대비 100에서 180%의 비율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많은 강수량을 기록해 가뭄에 도움이 됐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충분한 강수량 덕분에 전국 167개 시군 대부분 지역의 기상 가뭄이 해소됐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 좋은 줄만 알기 쉬운데요. 이렇게 가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농가에서는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맑은 날, 궂은 날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온 김은지였습니다.